프로지오.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의 미래 가치에 초집중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눈을 더 크게 뜨셔야겠습니다. 세대 내부 구성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요. 먼저 전체 타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9제곱미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9제곱미터는 전체 568세대 중 427세대를 일반 분양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부 구성을 살펴볼까요? 침실 3개와 욕실 하나,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견본형 주택은 침실 1, 2, 통합형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모습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선 곳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밝고 환한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널찍한 신발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신발장은 윗공간까지 빈틈없이 선반이 채워져 있고요. 긴 우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복잡한 공구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은 쉽게 꺼내실 수 있도록 아래쪽 한 단을 높여서 시공했습니다. 이 현관 디딤석은 강도가 높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벽면을 함께 보실까요? 외출 시 세대 내 가스미 조명 차단, 방범 설정과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 앞에는 삼연동 슬라이딩 현관 중문이 위치해 있는데요.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오셨으니까 가장 먼저 손을 씻으셔야겠죠?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거울장 덕분에 이 공간이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 수납장을 열어보면 타월뿐만 아니라 목욕용품까지 충분히 넣으실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휴지거리는 매립형으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바닥난방 시공으로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이 욕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침실 3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보통 자녀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확장형을 선택하셨을 때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침실 붙박이장입니다. 이 장을 열어보면 의류뿐만 아니라 소품들, 그리고 이불까지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실과 주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49제곱미터 치고는 굉장히 거실이 널찍한 느낌이 드시죠? 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벽에는 스마트 스위치와 함께 IoT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는데요. 조명 및 가스 차단,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세대 내 홈넷 연동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방과 거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슬레인 타일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셨을 시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배치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냉장고 옆쪽으로는 김치 냉장고장 또는 키 큰 장을 무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견본 주택에는 전기 오븐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서 넣어두었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하셨을 때에는 프루지오 주방 프리미엄 패키지로 시공이 되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 번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구형 가스 쿡탑과 후드가 제공이 되고요. 지금은 유상 옵션으로 하이브리드 쿡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방 상판과 벽은 유상 옵션인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주는데요.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 시에는 주방 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주방 벽은 아래 타일로 시공이 됩니다. 위쪽으로는 창이 보이실 텐데요. 이 거실 창과 일자로 맞통풍이 가능해서 더 원활하게 환기를 시키실 수 있고요. 채광까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방의 우측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널찍하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을 한번 보시죠. 4인 식탁을 놓고도 이렇게 공간이 넓게 남아 있습니다. 침실 1, 2 통합형 옵션을 선택하시면 주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방 팬트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종 식재료부터 자주 쓰지 않는 주방 도구까지 충분히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은 발코니 확장 시 우물 천정으로 더 넓은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거실 전면은 아트월이 적용돼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거실은 기계환기 시스템과 전층 스프링클러 시스템, 벽걸이 TV용 박스, 거실 통합 배선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9제곱미터 타입은 사시는 분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침실일리 통합형 옵션을 유상으로 선택하셨을 때 안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침실이 정말 넓습니다. 침대가 있는데도 공간이 남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실뿐만 아니라 드레스룸까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자 셔츠뿐만 아니라 하이, 드레스까지도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 수납장까지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캐리어도 밑으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넓은 창이 있어서 드레스룸에서도 충분히 환기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침실과 드레스룸 사이에 널찍한 붙박이장, 서랍 레일까지 위치해 있어서 수납 공간도 충분합니다. 수납 강화형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시에는 이 공간에 벽이 하나 만들어져서 침실이 1과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발코니 쪽으로 나가보시면 높낮이 조절이 편리한 전동 빨래 건조대가 확장 시 제공됩니다. 그리고 드럼 세탁기 위쪽으로도 공간이 충분하죠. 건조기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보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9제곱미터 치고는 침실 공간도 충분하고요. 발코니에 그리고 놀라운 드레스룸까지 위치해 있으니까요. 아, 참 공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49제곱미터 타입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꼼꼼하게 챙겨드린 수납 공간과 합리적인 동선이 돋보이는 49제곱미터였습니다. 푸르지오의 눈에 띄는 프리미엄,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에서 만나보세요.